연방 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으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부 주요 도시들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수용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인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텐트들. 텐트촌이 형성된 곳은 시카고 도심에 자리한 경찰서 앞인데 긴 텐트 행렬 위로는 눈이 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영하의 추운 날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는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쓴 아이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모른다는 듯 밝기만 한 모습입니다. 마땅히 머물 곳도 영양 공급이 원활한 식사도 어려운 상황.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가 이들에게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갑과 담요 등을 나눠준 자원봉사자들은 15번째 난민 수용 시설이 있는 경찰서 앞은 6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50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에게 지급된 텐트가 유일한 안식처인데 기후가 변하면서 방수포를 덮는 등 추위를 막기 위한 방편을 세워봤지만 혹한의 날씨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Que nos enfermemos y nos vengamos a morir para acá tan lejos. No por nosotros, ya nosotros estamos adultos, pero por lo menos los niños. 망명 신청자들은 낮 시간에 인근 마트를 전전하며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밤 시간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시카고시 집계에 따르면 도심 지역에는 현재 8,600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초대형 천막촌 건립을 위한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과 각 지역들 간의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